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5%를 넘어섰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5.15%를 기록하며 한 달 사이 0.39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201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%대 금리를 기록한 겁니다.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5월, 신용대출은 2013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